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그 악기의 선율 제1탄, 피아노를 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음악이 열정이 있는 소녀답게 악기도 다룬다, 특기는 피아노, 모가미 시즈카입니다. 메모리얼 1화에서 특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며 5화에서는 오랜만에 피아노를 쳐본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닌데 어릴 때 아버지의 방침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피아노를 배워왔고 자신의 개인 시간이 없었기에 피아노를 넘어 음악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도 한순간에 꿈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TV에서 나오는 아이돌을 보고 어느 순간 자신도 노래를 하고 있으며 아이돌이라는 꿈이 생기면서 피아노도 점점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아노는 자신한테 있어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해준 계기이자 현재도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 만약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았던 그녀, 마츠야마 쿠미코입니다. 아이돌이 된 이유가 그저 예뻐지고 싶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가진 채 예뻐지는 것에 고집하는 아이돌이지만 손톱만큼은 항상 짧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뻐지고 싶어하는 성격이라면 손톱 역시 길게 키워서 꾸미기를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피아니스트의 매너로서 키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피아노 교실의 선생님으로 가끔씩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취미 역시 피아노입니다. 미용에 관심이 많은 캐릭터지만 손톱만큼은 짧게 깎아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매너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용에 온 열정을 쏟으면서도 손가락만큼은 피아노 연주의 최적인 상태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면 아이돌을 안 했다면 아마 피아니스트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과거의 꿈은 피아니스트였지만 지금은 아이돌, 이주인 호코토입니다. 나르시즘이 강한 그지만 취미는 고풍적인데 바이올린과 피아노, 그리고 데이트. 아이돌이 되기 이전 호코토는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 때문에 손을 다치게 되었고 그대로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취미에는 피아노라고 적혀있고 우영 버틀러 체인지 전 카드 일러스트에서도 피아노랑 같이 아련하게 있는 모습은 아직 그 꿈에 대해서는 가슴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직 음악 선생님, 교육을 위한 피아노, 사쿠라 모리 카오리입니다. 음악 선생님으로서 음정 교육을 위해 피아노를 쳐온 것으로 보이며 실제 스파클 앨범이나 카드 일러스트, 코믹스에서 피아노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 있으며 피아노랑 있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같이 합을 맞출 때 용도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본 스토리에서는 잘 언급되진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같이 맞춰볼 때는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나오며 전직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2위에 넣어봤습니다. 피아노를 넘어 밴드에서 키보드, 후유미 준입니다. 전직 경운부 키보디스트 출신, 현재는 고교생 아이돌 유닛 하이조커의 소속 유닛에서 키보드와 작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밴드에서 키보디스트를 할 정도로 실력이 좋은데 준은 중학생 때부터 꽤 피아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야토가 준한테 나나시 중에 신동이라고 부르며 준을 알아볼 정도, 신동이었던 만큼 피아노 실력과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한 아이입니다. 피아노와 키보드 둘은 서로 다르면서도 연주 방식은 비슷한 악기인 만큼 준한테 키보드는 손에 익어 보이며 현재도 아이돌 밴드 하이조커에서 키보드를 담당하고 있으며 작곡도 겸하고 있는 준을 1위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피아노 말고도 아이마스에는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아이돌이 많습니다. 이번 피아노를 치는 아이돌 랭킹은 그거에 대한 포섭으로 앞으로 다양한 악기를 주제로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돌들을 소개하며 랭킹을 매겨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고 바로 보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걸 사용하는 애들이 5명 이상 있다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